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높다라는 제목의 뉴스이고요. 100세 시대 10억 연금 부자 연 5% 수익은 기본이라는 제목이고요. 수십억 받은 로또 1등 당첨자들의 놀라운 글.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하다, 타박받던 상속세 손해.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10월 넷째 주 연금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 상담센터로 전화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높다라는 제목의 뉴스이고요. 기사 내용으로는 현재 기준의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 회사원 A씨와 공무원 B씨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공무원은 많이들 알고 있듯이 연금 수령이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많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는 총액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더 많다라고 수익비는 훨씬 더 높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걸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 가성비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높다라는 얘기인가요? 수익비로 보면 국민연금 대비해서 2배를 냈지만 받는 금액은 1.8배를 받고 있다. 그거를 같은 기준으로 치자면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다면 공무원연금은 90만 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적게 받고 있는 거죠. 낸 돈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이제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과인데 당시 이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심각해지자 보험료를 7%에서 9%로 그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를 한 거죠. 많이 내고 덜 받게끔. 과거에 공무원연금 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했지만 2015년에 개혁된 이후로 저는 사실상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역전됐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 되려고 준비하신 분들 많으신데 좀 우울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허탈하죠.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합쳐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개혁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연금 때문에 공무원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맞습니다. 같고 또 국민연금도 우리가 잘 운영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연금과의 비교를 좀 해보았어요. 같은 기간 같은 납부 금액의 개인연금 수익률을 비교해봤는데 최저보증 5%로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국민연금 대비해서 0.8배에서 1.6배까지 낮을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는 이제 최저 금액인 월납 9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땐 국민연금이 높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의 47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땐 개인연금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익비가 0.8에서 1.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에서 지금 그 가장 높은 수익이 좀 좋은 최저보증연금과 비교해 봤을 때 0.8에서 1.6. 개인연금이 좀 부족한 구간도 있지만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연금이 훨씬 유리한 구간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다. 국민연금이 옛날에는 진짜 좋았는데 여러 가지 개편으로 인해서 제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연금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때로는 개인연금이 더 좋아진 이런 지금, 연령을 몇 살로 기준한 거죠?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 기준인 거고 30대 중후반의 분들의 기준으로 보아오더라도 개인연금이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 60대에게는 사실 국민연금이 좋은 건 맞습니다.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연령이 젊어져서 젊은 연령으로 갈수록 국민연금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개인연금이 유리한 구간도 나오더라. 참고하셔서 여러분 연금 설계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100세 시대의 10억 연금 부자 연 5% 수익은 기본이라는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평균 30년의 노후 기간 동안에 필요한 노후 자금입니다. 월 250만 원씩 30년 수령하면 약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건데 이제 10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봉 3천만 원 선의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이 매월 이제 IRP나 연금 펀드 그외 이제 투자성을 통해서 60만 원씩 35년간 납부를 하고 매년 8.6%의 복리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10억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60만 원 내기도 힘들고 35년 내기도 너무 힘든데 수익률을 8.6%를 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8.6%가 복리로 불어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 10억을 만드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방향, 역산식으로 해갖고 25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똑같이 매월 60만 원씩 30년간
5% 최저보증 이율로 쳤을 때 네네. 30년 납부하고 65세에 수령하는 금액이 250만 원가량이 됐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5% 달리 금액으로 꾸준하게 30년간 네. 불이한다면 연금 수령액이 아까 250. 말씀하신 대로 나온다는 거네요. 네. 네. 요거는 250만 원이 평생 나오는 거고 네. 10억이라는 돈은 수익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네. 뭐 10억이 더 클 수도 있고 월 250만 원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노후를 생각해 본다면 안정적인 소득이 꾸준히 나온다는 면에서는 조금 네. 유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연 5% 정도는 기본으로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뉴스는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발췌를 네. 해봤는데 네. 수십억 받은 로또 1등 당첨자들의 놀라운 근황. 네. 네. 대표님. 네. 복권 당첨.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좋죠. 당첨되고 싶죠. 네. 자, 대표님은 그러면 로또 복권이 좋으세요? 연금 복권이 좋으세요? 당연히 연금 복권이죠. 아, 역시 연금, 네. 연금 박사님이시니까. 네, 그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를 더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분들도 네. 로또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오니까. 네. 네. 근데 통계를 보면은 연금 복권을 당첨된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시긴 한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럼 네. 연금 복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또도 네. 더 행복하긴 한데.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네. 연금 복권이 더 행복하다는 거고 네. 제가 뉴스를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네. 놀라운 근황. 네. 어떻게 살고 놀라운 근황. 1등 당첨자들이 네. 놀랍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 뉴스를 네. 한번 전해 주십시오. 자. 가장 큰 금액을 받은 분이 407억 당첨자. 알아요. 그것도 네. 초반에 있었어요. 네. 여기 춘천에 계시는 맞습니다. 분이셨어요. 네. 네. 강원도 춘천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분이신데 네네. 이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아. 당시에도 10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하셨고 네. 지금도 수천만 원씩 매년 기부를 하고 계시고 현재는 서울의 중소기업 CEO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 사라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네. 근황을 알게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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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2위가 242억 수령자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불행한 삶이 됐는데 네. 5년 만에 주식과 도박으로 다탕진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운영하던 사업도 거듭 실패를 하시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와 절도 등으로 수감 생활까지 하신 삼분전자 사라니까 안 사고 이상한 주식을 날리셨구나. 네. 그 외에 이제 5위 네. 같은 경우에 170억 원인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부부세요. 돈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혼하시고 현재는 근황이 안 보이는. 돈이 생기면 사실 뭐 사랑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경남 창원의 노점상 운영하던 부분에 이제 8억 당첨이 되셨는데 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생기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남편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돈의 집착이 심해지다 보니까 아내를 네. 핍박하고 괴롭히고 폭언하고 하다 보니까 네. 아내가 그걸 못 이겨서 남편을 살해하는 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화근이 되는 네, 또 뭐 우리나라의 수많은 폐륜 범죄들을 보면 다 원천에 전부 돈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로또로 당첨되는 것보다 네. 매달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 네. 복권이 사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 뭐 제가 누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딱 한 사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2016년경에 40억 원을 수령한 50대 남성이에요. 네. 이번은 이제 40억 원 수령하고 주변 친구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네. 가족들한테만 딱 알렸는데 오히려 그게 더 화근이 됐던 거예요. 여동생이 네. 돈을 요구하면 협박을 하고 주택 무단 침입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도 되고 네. 또 이제 노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로또가 당첨된 후 자신을 버렸다 하면서 관공서 앞에서 시위도 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로또 목돈을 당첨됐다 한다 해서 무조건 다 불행해지는 건 아니겠죠. 네, 행복한 분들도 있죠. 네, 하지만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되면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네. 연금의 중요성, 네.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평생 소득의 중요성 네. 이게 노후에는 연금이지만 젊을 때는 이게 목돈.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네. 아. 일자리, 소득이거든요. 네. 이 소득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매달 꾸준하게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 이것도 삶에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상담하면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명퇴를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목돈이 그렇죠? 들어오는 게 네.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소득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서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명퇴를 네.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네. 나오지. 소득 없이 목돈 가지고 투자만 하신 분들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맞습니다. 다음 뉴스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 네 번째 뉴스는 네.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하다, 아. 타박받던 상속세, 손본다 내용이. 아,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뉴스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상속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타박도 많이 있고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네. 좀 개편을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고, 다음 달에 검토를 할 예정인데, 이제 세율을 좀 낮추거나, 이제 부과 방식을 연부연납으로 좀 늘려주거나, 네. 그리고 또는 이제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취득세로 총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의 금액으로 좀 세율을 낮출 수 있게끔 하는 유산세에서 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네. 네.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네. 이건 별도로 제가 내용을 구성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만약에 바뀐다면 네. 세율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그렇죠. 상속세가 좀 누진세가 좀 줄어들게 될 거니까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연금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해주시고요. 저희 연금 뉴스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뉴스를 꾸준하게 신청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마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실 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뉴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방사 상담센터 1800-3624로 문의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금뉴스 진행해 주신 김병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